재작년 자신이 벌였던 음주운전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저지른 것도 집행유예를 풀려난 것도 모자라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노엘, 구속 또한 되지 않고 있는 노엘에 저희와 같은 청년들은 끝없는 상대가 박탈감을 느끼고 성초 경찰서와 아버지인 장전 의원에게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엘은 아빠 찬스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청년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또한 받지 않고 뻔뻔하게 경찰까지 폭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정신이 아니거나 분명 믿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임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린 이런 현실, 청년들이 느끼는 공정에 대한 분노, 그것을 다시금 느끼고 이곳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즉각 노엘을 구속수사하고 장재현 의원은 본인이 했던 말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 상태에서 무면허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측정 거부하고 음주운전까지 했는데 무엇 어떤 혐의가 더 입증되어야만 경찰서에 구속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사과 한 마디 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범죄자와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동일한 국민이고 중국이면서 다른 처벌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와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초경찰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지금 즉시 노엘을 구속 수사하십시오. 그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2년 전 본인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심지어 사고까지 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까지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장재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음주운전을 했으며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경찰의 말에 불응하고 무면허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과 측정으로 경찰 폭행까지 했습니다. 자식에게 문제 있는 장재현 씨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식이 음주운전 때문에